좋다. 오. 와. 좋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도 한번. 맞아.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와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와우, 좋다. 오. 여덟, 아홉, 하나, 아홉. 서른, 하나, 둘, 40개 도전, 셋, 넷, 다섯, 아홉, 34개. 어때요? 아니, 물론, 시합장에서 푸시업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예. 어떠신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약점인데 인지가 자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계획한 훈련 프로그램에 갑자기 들어보면 모든 운동을 하더라도 와 씨 막 이렇게 자극되지 않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게 네. 훈련의 핵심이거든요. 안 하던 운동하면 다 누구나 자극되고 운동 잘 됐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뭐 운동이 자세만 틀리지만 않았다면 그거를 얼만큼 꾸준히 해서 그거의 승진을 일으키느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해서 푸시업을 만약에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오늘부터 밀기 훈련에 푸시업을 꼭 한번 추가해보시면서 푸시업 퍼포먼스도 계속 늘려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마쳐봤습니다. 벤치프레스부터 시작해서 인클라인 해머프레스, 덤벨 시티드 오버헤드프레스,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푸시업까지 밀기 훈련 해봤고 계속 제가 이제 게스트분 초대해서 밀기 훈련을 같이 하고 있네요. 그냥 계속 밀기만 같이 해야겠다, 주구장창. 여러분, 당기기는 뭐 나중에 등 좋은 선수랑 또 함께 당기기 할 테니까 일단 밀기 시리즈를 계속 좀 봐주십시오. 사실은 대회 마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운동 편하게 그냥 가볍게 하고 계신 주간이고 네. 또 다음 주는 원래 계획하신 게 아예 쉬실 거라서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운동 너무 잘하셔가지고 팁 드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김도겸 선수랑 저 운동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놓쳤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놓친 건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침프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몸 좋은 사람하고 진행을 하면은 이 모티베이션이 운동 집중도에 끼치는 영향이 또 상당하다는 거를 네.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항상 운동에 대한 제가 임하는 자세나 이런 흥미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도 몸이 좋아지는 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거를 좀 느끼고 본인이 운동하시는 스타일과 볼륨 시간들이 저와 조금 비슷해서 맞아요. 다행이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오랫동안 봐주신 분도 알겠지만 볼륨이 정말 높지 않고 운동 시간도 비교적 짧고 쉬는 시간도 넉넉하고 그렇게 운동해서 저 정도 만들 수 있고 도겸 선생님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다 누구나 조금 더 필요하겠죠. 예. 뭐 어떤 길이든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또 저희 이런 스타일이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죠? 이런 거를 도겸 선수와 저를 보시면서 이런 풀이 과정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부터도 또 얘기하지만 좀 몸이 닮은 꼴인데 오늘 보니까 닮은 꼴이 아니에요. 훨씬 더 이뻐요 몸이. 아, 네.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젊고 더 예쁜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 촉망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니까 여러분들 김도겸 선수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I've been feeling like the PE logo in the crosshair scope because of my promos. But really it's because of my dope shows. Even haters admit it, Nitro got dope flows. You know what I heard through the grapevine is they don't like rap music, but they like mine, yeah.